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차전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저희 코너에서 다뤘듯이 2차전지주의 흐름이 그냥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테슬라와 연동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수익률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일단 2차전지주 테슬라랑 좀 별개해서 보시자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테슬라가 물론 전기차에서 여전히 글로벌적으로 압도적인 판매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테슬라의 판매량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네. 근데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었다고 해서 다른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테슬라 외에 다른 북미의 차종이라든지 유럽의 차종에 우리나라 배터리와 소재는 여전히 잘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 배터리는 엄연히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테슬라에 들어가는 업체는 지금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테슬라 역시도 테슬라가 생각했던 연평균 50% 성장의 목표가에 다소 못 미치긴 하지만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면 40%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 CEO 리스크는 있지만 전기차 판매량만 순수하게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중국 그 공장 관련된 그 셧다운 이슈 또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있어서 조금 너무 그 테슬라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거는 약간 투자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말씀 주신 수익률 현황을 보면 지수 대비 훨씬 아웃퍼폼하긴 했습니다. 아, 언더퍼폼하긴 했습니다. 코스피가 3% 정도 하락이 나왔다면 최근 한 달 동안 어제 종가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종의 전체 뭐 한 달 상위 업체들의 평균은 7%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뭐 장비 업체인 DENT 그다음에 전해질하고 첨가제 업체인 첨보 같은 경우는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하락률은 역시 대형주 단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이 15% 넘는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이 대형주들의 하락이 수익률을 좀 많이 까먹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업황도 좀 알아볼까요? 네, 2차 전지 10월 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60% 증가했고요. 특히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는 58% 증가했습니다. 판매량이 상당히 견조하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데 미국도 여러 가지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세액 공제 IRA 이슈에도 불구하고 한 4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중국 역시도 75% 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이 가장 부진할 거로 예상했는데 유럽 역시도 약 30% 가까이 성장이 나왔고 배터리 출하량 역시도 20% 가까이 성장이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성장이 좋았던 건 아무래도 중국 로컬을 하고 있는 CETL 같은 경우가 판매량이 제일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SK온이 선전해서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SK온이 좋았고 삼성 SDI는 6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LFP 배터리 침투율이 글로벌로 36%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가 좀 다소 줄어드는 게 아니냐. 아, LFP가 더 늘고 있습니까? 네, LFP 네. 배터리가 최근에 그 주행 거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예. 역시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니까 가성비 측면에서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중국보다는 이제 가격인가요? 네, 그 중국의 네. 대부분의 업체는 이제 BYD나 CATL 모두 LFP 배터리를 채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LFP 배터리를 주로 채용하는 게 테슬라 중국 모델 중국으로 나가는 모델이었는데 뭐 볼보라든지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뭐 폭스바겐 또한 LFP 배터리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LFP 배터리 침투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원재료 가격 추이인데요. 원재료 가격은 최근에 리튬이 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지금은 약간 소강 국면으로 리튬은 조금 덜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동안 리튬 가격 천정부지였죠. 네, 천정부지로 쏟았는데 네. 지금은 좀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10% 이상 빠지는 건 아니고요. 4에서 6% 정도 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튬에 비해서 니켈은 최근 한 달 동안 42%가 올랐습니다. 니켈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니켈을 생산하는 업체 일부 좀 셧다운, 그 다음에 환경 문제에 따른 뭐 공장 가동의 이슈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단에서는 이 양극재도 소위 말하는 수출량을 매달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통상 자원부에서 보시면 수출액 관련돼서 전월 대비 11억 달러로 12% 정도
정도 증가를 했고요. 수출량 또한 14% 정도 증가한 2.3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가격은 지금 47.7불, 그러니까 키로당 47.7불로 4개월 연속 하락 중이지만 그 하락폭 자체는 상당히 좀 적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업황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업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장의 우려보다는 견조하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선방을 했다. 선방을 했다. 아, 이렇게 네, 그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모두 수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더 중요한데요. 370조입니다. 그러니까 1000기가와트 시당 130조라고 매출을 보시면 되고요. 네. 수주 잔고 370조, SK온 같은 경우가 200조, 삼성 SDI가 한 160조의 수주 잔고를 나타내고 있고요. 매출단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3분기 7조 넘는 매출을 기록했고요. 대신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영업이익 역시도 한 5천억대를 기록했지만 매출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폭은 좀 다소 부진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가 가장 영업이익이 좋았는데 5,659억으로 분기 최초 5천억을 돌파했고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3, 4 배터리 중에 제일 가장 좋은 분기 최대 영업이익률 10.5%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는 삼성 SDI가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소재단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9분기 연속 최대 매출을 경신하면서 분기당 매출 1조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 또한 818억으로 양극재가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캐파가 양극재 61만 톤, 음극재가 네. 32만 톤을 기록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빅3라고 할 수 있겠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다 실적이 3분기에는 굉장히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보죠. 네, 대형주 단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LNF에 대한 뭐 투자 유지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2차 전지 양극재 빠질 때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된 종목이 첨보입니다. 첨보는 가장 핵심이 그 첨보에 들어가는 전해질에 들어가는 원소재 6불화 인산리튬 가격이 거의 폭락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요거는 네. 이 메탈닷컴이나 사이트에 다 가시면 한 달치 가격 추이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격이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면서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선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첨보는 외형 성장 2023년에 대한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게 2023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피전 해질이 2분기에 이제 올해 2분기에 증설한 게 내년에 매출로 반영되고 올해 3분기에 첨가제인 VC나 FC가 또 내년에 매출에 반영이 되고 내년 4분기에는 F전 해질이 4,000톤 양산을 시작을 하고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소위 말하는 그 IRA 관련돼서 그 평균 판매가가 높은 차량일수록 특수 전해질의 수요가 많은데 특수 전해질이 중국이나 유럽향 쪽으로 물량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려했던 아까 말씀드린 6불화 인산 리튬을 많이 쓰는 피전해질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6불화 인산 리튬을 줄이고 생산 그 공정을 30% 이상 절감한 상당히 고마진이 좋은 특수전해질, F전해질의 비중을 상당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두에서 LFP 배터리가 늘어날수록 네. 특수전해질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소위 말하는 삼원계 대비해서 특수전해질이 더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당연히 특수전해질을 납품하는 첨보 입장에서 LFP 배터리를 채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서 당연히 수혜를 확실하게 많이 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보는 일단 지금 증설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고마진인 전해질 생산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LFP 배터리 채택이 늘면서 첨보의 실적도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첨보의 한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네. 첨보 같은 경우는 일단 요 지금 수급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이 요 빨간 게 보이실 겁니다. 외국인이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첨보는 지금 옆으로 기고 있긴 하지만 완연한 상승 추세로 지금 추세선 다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상승을 한 후에 네. 지금 뭐 바닥 다지기인가요? 아니면은 네. 횡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약간의 기간 조정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네. 주가가 밑으로 빠지진 않고 있고요. 다행인 거는 요때 아주 큰 대량의 거래량. 예. 11월 중순 정도에 아주 대량의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최근에 거래량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를 유지하려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가격대는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왜냐하면 저점 대비로는 30% 가까이 올라온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저는 19만 원 한 중반에서 한 21만 원 정도까지는 21만 한 5천 원 정도까지는 분할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21만 5천 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약 5% 정도 조정 나온 수준입니다. 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오늘은 뭐 네. 1.6% 오르면서 네. 23만 5천 원 정도 거래가 네. 되고 있네요. 네. 그 정도는 23만 5천 원 정도보다 좀 조정을 받은 네. 뒤에 매수를 하면 좋겠군요. 네. 현재가보다는 좀 언제든 조정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조정이 나온 21만 5천 원에서 19만 5천 원 정도 사이에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최소한 이 정도 전고점 한 28만 한 6천 원 정도까지는 예.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손절선은 역시나 이 전저점 구간이 한 17만 5천 원. 네, 죄송합니다. 18만 원 정도 가격대가 손절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가 28만 5천 원 정도요. 네네. 그리고 손절가 17만 원 정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